반갑습니다. 네, 이소영 초대 개인 전시회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소영 작가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친한 언니이고요. 그리고 N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태일입니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제 간밤에 축구 보셨죠? 네. 정말 기분 좋은 승리의 소식이 토요일 아침을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죠.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2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12년 만에 16강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글들을 봤는데요. SNS에 기적이다. 아니면 확률을 이겨낸 정말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의 글이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4년 동안 갈고 닦은 굳건히 노력한 결과이고 실력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일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꼭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서울에 눈 같은 눈이 내려서 정말 기분 좋게 저도 이 전시회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영 작가의 또 다른 발걸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희 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그 마음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소영 작가 소개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조형학과를 졸업한 26살의 보자 회화 작가고요. 오늘 첫 번째 초대 개인전을 26살 미안해요. 써 있었어요. 초대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작년 2월에 졸업을 하고 다수의 그 단체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바로 이곳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첫 번째 초대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보니까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고요. 보다 편안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순서들이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에 앞서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작가를 정말 마음으로도 그리고 실력이 더 향상시키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박광성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노 아티스트이자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우석용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작가님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진석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채영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우리 소영이를 안아주셨는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아버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동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 아쉽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이소영 작가를 도자회화로 작가로 성장시켜주신 우리 이영배 선생님 그리고 젊은 작가에게 초대 개인적 기회를 주신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대표님 정산스님께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진 작가의 또 다른 발걸음, 힘찬 발걸음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박광성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학점은행제대학입니다. 총장 박광성입니다. 지금 포천에서 골프를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미식에서 달려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려가지고 집에 가면 넥타이가 있는데 넥타이를 입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래서 지난 그저께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소영 작가의 첫 초대 개인전을 축하드리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한 여러분들은 하여튼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고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뭐 맘대로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가의 저기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별에 대해서 많은 그 위안도 받고 그래서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오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별까지 왔으니까 그 사랑과 행복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기서 쭉 보면은 꽃을 통해서 평화를 또 기원하고 여기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재탄생을 하고 또 재탄생된 그 조각들을 퍼즐을 마치듯이 해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끈질긴 그 인내와 끈기 그런 것들을 별의 위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앞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이 인사동의 자주이기 때문에 인사동의 유명한 찻집 몇 개를 알고 있는데 이소영 작가는 이 속에서 저보다 수십 배의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 수많은 별 속에서 내가 아는 별들을 찾으려면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도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별들을 이렇게 그려놨고 또 저쪽에 보면 Love is Peace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녀 같긴 하지만 저는 그걸 느끼기를 인류를 대표하는 남과 여, 음양의 조합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아낌없이 자기의 관능적인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보면서는 별 속에 있는 자화상 저걸 보면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고 의아하게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별에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별에 가고 싶다고 수천 번 외쳐봤다 그리고 지금도 별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별에서 온 게 맞구나. 그래서 어저께 제가 2시에 그 축구도 안 보고 우리 이소영 작가가 어느 별에서 왔을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서 별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리우스라고 이제 태양에 가까운 별, 그 다음에 또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그 황소자리에 있는 별도 찾아봤고 또 여러 가지 별을 찾아봤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인 그 고은 씨보고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고은 시인은 안타데스라는 별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 이소영 씨도 안타레스라는 벽에서 지금 현재 부모를 선택해서 지구의 별에 왔다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이중섭 씨가 부인과 아이들과 일본에서 서로 떨어져 살면서도 가족과의 그
화목한 흐름을 꿈꾸듯이 우리 이소영 작가도 가와만서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화합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이소영 작가를 위해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으로 더 큰 작가가 되기 될 때까지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께서 바라보는 그 작품을 보는 해안뿐만 아니라 위트까지도 너무 따뜻한 격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내빈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작가님, 죄송합니다. 박동진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미술 선생님께서도 어려운 발걸음도 해주셨습니다. 이준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 역시나 중학교 선생님이시네요. 이현숙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시의 작품을 또 DP를 해주신 양진석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시회의 주인공을 또 인사드려야겠죠. 우리 이소영 작가, 아까 지구에 라는 별에 온 정말 별을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이소영 작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모나리자 삼촌의 우석용 반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품 너무 좋죠? 네. 저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별이 보이는데 별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소영 작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인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가와 제 인연을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작가와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다가 올해 3월 달에 요 건너편에 이제 게이샤 커피숍에서 제가 개인전을 할 때 이제 김백하 선생님하고 이소영 작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처음 본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제 작품을 보고 서로 공감을 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이 갤러리의 대표님이신 정산 선생님께서 또 제 작품을 보고 여기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촌에서 제가 6월 달에 초대전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산 선생님께 우리 이소영 작가 작품을 보여드리고 선생님께서 작가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 이렇게 12월 달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던 그 조그마한 인연이 지금 이소영 작가의 첫 전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또 작품에, 이 작가의 작품에 그게 다 배려있고 이게 어제 축구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런 인연이 지나가면서 작은 씨앗을 이렇게 잉태를 하고 꽃을 피워낸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서로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 작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서로 응원하는 그런 귀한 인연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공명회 이윤주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우리 가족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이소룡 작가의 남동생이자 연세대학교 소나기 밴드의 축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군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너무 잘생겼죠?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네, 두 곡을 들을 텐데 오늘 아마 다들 좋아하시는 곡인 것 같습니다. 김광석님의 그날들 그리고 이문세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서요. 이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소영 작가 동생, 연세대학교 다니는 7학번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타를 정말 좋아하는 순수한 청년인데 제가 살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누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축가를 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처음에 이 축가를 전달을 받았을 때 부담 없이 하면 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50분은 오실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한 60% 가까이가 제가 아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 말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부담감도 있고 좀 막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누나를 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 나름대로 야심차게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평소에는 좀 오글거려서 말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누나한테 평소에 이제 좀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모르게 서로한테 상처도 입히고 뭐 그랬던 순간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좋은 스타트를 하고 이 전시회를 발판 삼아 저 별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슬슬 저희가 준비하는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인사를 드리면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나기라는 밴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제 같이 서 있는 이 친구는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우선은 자세한 소개는 잠깐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훈이와 같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인영이라고 하고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곡으로 김광석 선생님의 그날들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곡을 하고 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괜찮았나요?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린 자식들 재롱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저희 둘 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이문세 선생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잔디 흩날린
감사합니다. 시작을 했는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미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6살 도전회화 작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자, 조형학과에서 도자를 또 소재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도자를 소재로 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흙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국의 도자기 본부장인 경복진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해왔어요. 그때부터 도자의 모든 반전 매력에 빠져들어서 도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니터에서 흔들기만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넘어갈 생각은 안 했는데 역시나 또 뭔가 남다른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과정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밀어준 다음에 건조를 시켜줘요. 하루 정도 걸려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 원하는 조각 모양으로 칼로 자른 다음에 또 건조를 시켜줘야 해요. 그리고 건조가 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초벌을 네, 1차 강화를 떼고 난 다음에 조각을 다시 맞추고 원하는 도안을 그려줘요. 연필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강화 안에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울, 그러니까 이제 유약을 바르고 강화에 한 2차 강화이기 때부터 뗄 때 이제 재벌을 떼게 되는데 재벌을 떼고 한 번 더 맞추고 취약권 금을 바르고 건조를 또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마에 한 번 더 들어가고 가마에서 나오면 완성이 되는데 이제 나무판에 다 맞추고 비공간을 매지고 채워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닦아주면 완성인데 아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내 과정을 거쳐야지만 완성하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 것 같고 스트레스도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궁금한 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만의 또 해소법이 있을까요? 사실 아빠 엄마께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치팅데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공방 안에서 몰래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로 친구들이나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저기 뒤에 대표적인 전화 표정들이 있어요. 친구들 어디 있을까요? 아, 네.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작품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영 작가가 저희 이렇게 행사하기 전부터 많이 떨린다고 계속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는데 말 잘하죠? 네.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이소영 작가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작가, 이소영 작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그 다음에 차이틴터의 오리 날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전시회는 저희 누나인 이소영 작가 건데 또 저희 누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선곡을 하면 누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곡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축가가 이제 파트가 좀 나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저희 누나 들으려고 좀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라는 노래입니다.
저희 누나가 또 팝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되게 몰래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도 좋아하는 노래여서 같이 좋아하는 음악을 좀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노래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부를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다시 힘차게 한번 응원해보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저 밤하늘에 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희 누나와 또 전시 주제가 고난을 헤쳐 별까지인 만큼 또 이 전시의 추가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누나한테도 힘을 불어넣어주자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오리나라. 원래는 밴드 노래인데 제가 지금 그냥 혼자 톡에서 들고 좀 잔잔하게 불러볼 거니까 또 재밌게 감상 부탁드립니다. 오리나라 들려드릴게요.
아들 둘 엄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첫째가 질투하느라고 둘째의 눈을 찔러가지고 내가 실컷 울었습니다. 네. 또 들어보니 남매 간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누군가를 또 응원하고 격려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육아팁을 좀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영 작가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작으로 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고난을 넘어 별까지 시즌1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작품은 대학교 졸업작품이자 제 시그니처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모든 분들이 고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미래와 희망을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요, 이 안에 별자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까마귀 자리, 오리온 자리, 정갈 자리, 네, 하프 자리, 쌍둥이 자리, 삼각형 자리, 사자 자리, 물고기 자리, 말 자리, 염소 자리, 처칙 자리, 바다뱀 자리, 꽃게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별자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작품이겠네요. 네,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양쪽에 있는 작품입니다. 축가와 만사성인데요. 먼저 1번인 것 같아요. 네, 스토리는 다 똑같은데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늘 가족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께서 여전히 바쁘시지만 이 시기를 거쳐서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 오순도순 평화로운 마음으로 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저희 행사 끝나고 함께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쌍둥이 남동생, 그리고 소영양,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가 함께 언덕 위에 올라서 별을 보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님께서 바쁘시긴 하셔도 우리 소영양에게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또 주신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지만 이 작품처럼 이쪽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또 별을 보고 있거든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바쁘시더라도 함께 별 구경 이번 겨울에는 꼭 가족여행 가시는 걸로 약속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작품은 이쪽에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이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제작을 했는데 별자리와 어우러진 소녀가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평화를 후원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또 담겨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보시면은요, 더욱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은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행사 전에 우리 친인척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긴장된다고 했는데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인사 말씀드릴까요? 우선 연말 바쁜 시기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첫 번째 초대 개인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단체 전시에 참가한 경험 많았는데 이렇게 제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나니 작가로서 더 열심히 작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저를 믿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친구 같은 남동생들, 뒤에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친척분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이영배 선생님, 제가 도자 작가로 나아갈 수 있게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신 선생님들, 대학에서 도와주신 교수님들, 인사동에 오기 시작하면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작가 선생님들, 제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게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친구여서 저도 나이차가 있지만 볼 때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고난을 헤쳐 벌까지라는 제목이 요 이틀 동안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목이 심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다 별을 좋아하는 소녀이긴 하지만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직 26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 따라서 중국 상하이에서 대학에 올 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대학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한국에서만 생활한 또래 사람들, 친구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받은 일도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되고 지금의 제 작품이 고난을 넘어 별까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께 또 특별히 감사의 인사 드렸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가족분들 함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쌍둥이 남동생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어머니 모실게요. 다른 남동생은 없어요? 별로 가는 겁니다. 네,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영이 형이 별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번 겨울은 진짜로 우리 많은 분들 앞에서 가족여행으로 별 보러 가시는 거 한번 인사 말씀과 함께 이야기 우리 따님에 대한 응원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딸님이가 원할 때 가긴 가야 할 건데 보질 한번 시간 내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다들 증인이시니까 아무래도 가족이시다 보니 소식을 다들 아실 테니까 한번 좋은 여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가장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어머니 우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육바라는 한국 아이들 같이 하는데 옆에 있는 아빠가 가장 많이 고생했어요. 선생님과 같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제 딸아이가 좀 더 성장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자작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주곡이거든요. 어떤 음악 세계가 또 문화랑 다른 또 예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인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제 제가 누나가 이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오늘 있기 전까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밴드에서 보컬을 안 맡고 있고 기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제 저희 밴드를 불렀다는 거는 제 기타 연주를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땅히 어떤 곡을 할지는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우선은 곡 제목은 기복이라는 곡입니다. 기복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저희 누나가 이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참 이제 감정 기복을 참 감정 기복이 좀 컸습니다. 저희 누나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그걸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간 그 어떤 서운함과 분노와 그게 조금 이제 음악에 실리니까 작곡에는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악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제 감정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나니까 아무튼간에 한번 해볼 거고 사실 노래가 굉장히 단조로운 노래이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신나는 노래이기도 한데 우선 이 뒤에 그 배경 음악 같은 거를 제 예전에 이제 저 기타 가르쳐주셨던 기타 선생님께서 하시는 밴드 세션 분들이 직접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않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기복이라는 곡은 처음에 그 감정 기복에 다다랐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좀 기분이 다운된 모습과 다시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힘차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 감정 기복도 있고 이제 그러한 기복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라는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노래지만 어차피 다들 또 모르시는 곡이라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영 초대 전시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소영 작가의 또 새로운 전시회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